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것만 의식하면 건강해진다. 고바야시 히로유키 지음. 장을 바꾸면 인생도 바뀐다. 최근 미용 업계에서도 이너 케어라는 말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진정한 아름다움을 위해서는 외모가 아니라 먼저 이너 케어, 즉 몸 속부터 깨끗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이다. 이상적인 이너 케어의 열쇠는 바로 장 건강이다. 몸 속으로 들어간 영양소를 흡수해 독소를 배출시키는 장은 제2의 뇌라고 할 만큼 중요한 기관이다. 게다가 자율신경의 균형을 맞추는데도 장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장내 환경을 좋게 해 장이 제대로 기능하게 되면 부교감신경의 작용도 크게 증가된다. 따라서 장이 건강해지면 인생도 바뀐다는 말인데 이는 절대 과장이 아니다. 나는 현재 준텐도 의원에서 변비 외래도 보고 있는데 매일 변비로 힘들어하는 환자들을 만나면서 항상 느끼는 점이 바로 장을 바꾸면 인생도 바뀐다는 것이다. 변비 환자들은 초진 때와 두 번째 병원을 찾았을 때의 얼굴 표정이 완전히 다르다. 초진 때는 마치 세상이 끝나기라도 한 듯한 어두운 얼굴로 진료실로 들어서지만 두 번째 병원을 찾을 때는 몰라볼 정도로 생기 있고 밝은 사람이 돼 있다.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는 이유는 장을 건강하게 만들어 변비를 고치면 장의 기능 중 가장 중요한 부교감신경의 작용이 증가돼 깨졌던 자율신경의 균형이 맞춰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장은 심리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기관이다. 일과 인간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변비가 생겼다. 중요한 회의 전에는 꼭 설사를 한다고 말하는 경우가 그렇다. 장이 나빠지면 부교감신경의 작용이 저하돼 혈관이 수축되기 때문에 말초까지 혈액이 순환되지 않아서 심신이 모두 더 나빠지다 결국 피부도 거칠어질 뿐만 아니라 칙칙해지는 악순환에 빠진다. 그러니까 어떻게 장을 건강하게 만드느냐가 자율신경 미인이 되기 위한 첫걸음이자 여러분을 뼛속부터 건강하고 아름답게 변신시켜줄 첫 번째 열쇠인 것이다. 깨끗한 장의 비결은 한 잔의 물과 아침 식사. 장과 자율신경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침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한 잔의 물과 아침 식사는 장을 깨끗이 하는 최고의 비결이다. 최근에는 아침 식사를 거르는 사람도 많은데 장 미인, 즉 자율신경 미인이 되기 위해서는 아침, 점심, 저녁 하루 세 끼를 꼭 챙겨 먹어야 한다. 자율신경은 리듬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즉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먹어서 장의 규칙적인 리듬으로 자극을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물론 바쁜 아침에 식사를 제대로 챙겨 먹기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럴 땐 바나나 하나라도 먹자. 바나나는 간편하기도 하고 장에도 매우 좋은 과일이다. 내가 영국 대학 병원에서 유학하던 시절에 한 번은 보호자가 아이가 압정을 삼켰다고 하자 담당 의사가 바나나를 먹이세요 라고 처방하는 것을 보고 무척 놀란 적이 있었다. 그 정도로 바나나는 장의 움직임, 즉 배변을 좋게 해주는 음식이다. 게다가 바나나는 미용에 좋은 미네랄이 듬뿍 함유돼 있어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음식이자 아침 식사로는 안성맞춤이라
할 수 있다. 살찌지 않는 비결도 장에 있다. 장 건강법은 최고의 다이어트법이기도 하다. 변비 외래 환자들은 한결같이 변비가 나오면서 피부가 깨끗해졌다. 체중이 점점 준다.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특별히 다이어트를 한 것도 아니고 비싼 화장품을 바른 것도 아닌데 말이다. 장내 환경을 좋게 만드는 것이 가장 손쉬운 미용법이자 최고의 다이어트법인 것이다. 그 이유는 살이 찌는 메커니즘을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의 영양소는 거의 대부분 장에서 흡수된다. 그런데 스트레스나 폭음 폭식으로 장내 환경이 나빠지면 모든 세포에 골고루 보내져야 할 영양소가 모두 지방으로 흘러들게 된다. 이렇게 되면 많이 먹지 않아도 피하 지방이나 내장 지방이 점점 쌓인다. 많이 안 먹어도 금방 살이 찐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이런 이유 때문이다. 반대로 장내 환경이 좋으면 섭취한 영양소가 모든 세포로 골고루 보내지기 때문에 피하 지방이나 내장 지방에 쌓이지 않는다. 특별히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는데도 살이 빠졌다.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장이 깨끗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이 되려면 칼로리를 제한하거나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장내 환경을 좋게, 즉 장부터 깨끗이 해야 한다. 해바라기균으로 어깨 결림이 개선된다. 우리 장에는 수많은 균이 있다. 장내 환경을 안정시켜주는 선옥균은 전체의 20%, 악옥균은 10%이다. 그리고 장의 상태에 따라 선옥균도 됐다, 악옥균도 됐다 하는 해바라기균이 70%를 차지한다. 아무리 장이 깨끗한 사람도 장내균 비율은 대체로 이렇다.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 흡연, 과도한 음주 등으로 인해 해바라기균이 악옥균으로 바뀌면 장내 환경은 바로 나빠진다. 이렇게 되면 장에서 제대로 배출하지 못한 음식물 가스, 즉 독소가 문맥이라는 혈류를 타고 간과 심장을 통해 전신으로 퍼져나간다. 즉 질 좋은 깨끗한 혈액이 아니라 독소로 더럽혀진 걸쭉한 혈액이 전신으로 흐르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쉽게 살이 찔 뿐 아니라 피부가 거칠어지고 피부 트러블이 생길 수 있으며 모발도 거칠어지고 전신 권태감이나 피로감을 쉽게 느끼게 된다. 그렇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방법을 잘 따르면 여러분의 장은 반드시 깨끗해질 것이다. 장이 깨끗해지면 피부와 모발이 아름다워지고 냉증이나 어깨 결림 등의 증상도 점점 사라진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몸속에 독소가 쌓이지 않아 질 좋고 깨끗한 혈액이 생성되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장이 제대로 기능하면서 자율신경도 안정돼 세포 구석구석까지 피가 돌아 혈액순환이 매우 좋아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장을 바꾸면 몸도 마음도 모두 좋은 방향으로 바뀌고 냉증과 어깨 결림, 초조함까지 좋아지는 것이다. 건강 보조 식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장도 젊음과 아름다움을 관장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다. 간 기능이 정상이면 혈액이 깨끗하고 혈액이 깨끗하면 눈동자는 생기 있게 빛나고 피부와 모발도 아름답게 윤기가 흐른다. 그리고 기운이 좋아져 쉽게 피곤을 느끼지 않는 체질이 된다. 이렇게 간이 제대로 기능하게 하려면 제일 먼저 혈액을 만드는 원천인 장을 건강하게 만들어 간에 질 좋은 깨끗한 피를
보내야 한다. 정말 건강하고 예뻐지고 싶다면 자신의 장부터 챙겨야 한다는 것이다. 언제까지나 젊고 예뻤으면 좋겠다. 피부와 모발 상태가 좋았으면 좋겠다. 눈동자가 생기 있고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면 비싼 화장품이나 건강보조식품에 눈을 돌리기 전에 우선 자신의 장부터 살펴야 한다. 그 이유는 장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비싼 건강보조식품을 먹고 비싼 화장품을 발라도 그 유효 성분이 거의 체내로 흡수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장이 안 좋은 상태, 즉 혈액이 걸쭉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비싼 건강보조식품을 먹고 화장품을 발라도 소용없다는 이야기다. 만일 지금 비싼 건강보조식품을 먹고 비싼 화장품을 바르고 있다면 이를 무용지물로 만들지 않고 효과를 100% 살리기 위해 제일 먼저 장부터 살펴야 한다. 장이 깨끗해지는 단식법. 몸속을 청소하는 장 디톡스는 단식법을 소개한다. 단, 장을 비워 아곡균으로 가득 찬 장을 깨끗이 하기 위한 단식은 한 번이면 충분하다. 단식은 장 세척과 마찬가지로 여러 번 반복하면 오히려 역효과다. 장의 역할은 매일 스스로 영양소를 흡수하고 독소를 배출하는 것이다. 그런데 단식이나 장 세척으로 무리하게 장 속을 비우면 장의 본래 힘을 저하시킬 수 있다. 다이어트를 위해 단식을 하는 것도 난센스다. 과도한 다이어트와 마찬가지로 장을 점점 더 망가뜨릴 뿐이다. 게다가 자율신경의 균형도 깨져 혈액도 걸쭉해진다. 그래서 단식으로 일시적으로 살이 빠졌다가도 원래 식습관으로 돌아오면 요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꼭 장을 청소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자율신경의 균형을 깨뜨리지 않으면서 확실하게 장 청소할 수 있는 이상적인 단식법을 소개한다. 방법은 두 가지다. 한 가지는 하루 24시간 물만 마시고 다른 것은 절대 입에 대지 않는 방법이다. 이렇게만 하면 장은 충분히 깨끗해진다. 두 번째 방법은 3일 동안 천천히 청소하는 방법이다. 아침에는 바나나와 요구르트, 물, 점심에는 샐러드, 밤에는 가처부시를 가볍게 뿌린 죽을 3일 동안 먹는다. 바나나와 요구르트는 몇 개를 먹어도 상관없다. 만약 밤에 죽을 쓰는 것이 귀찮다면 샐러드로 대체해도 상관없다. 이 정도의 단식은 누구나 큰 스트레스 없이 집에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효과만큼은 장담한다. 이렇게 한번 3일 동안만 하면 여러분의 장은 틀림없이 깨끗해진다. 변비약은 정말 변비인지 확인하고 먹자. 변비 외래 환자들에게도 자주 하는 말인데 쾌변을 위해서는 쾌변을 너무 의식하지 않는 것이 좋다. 배뇨와 마찬가지로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해야 그것이 바로 진정한 쾌변이다. 또 매일 화장실에 갈 필요도 없다. 사람에 따라서는 이틀에 한 번이나 3일에 한 번 가도 전혀 문제없다.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이 모두 깨끗하게 배설되면 그게 바로 그 사람에게는 쾌변인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매일 화장실을 못 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변비약의 양을 점점 늘려 아무 문제 없던 장에 오히려 염증을 일으키곤 한다. 우리 병원에도 그런 환자들이 많다. 변비약은 강력한 자극이기 때문에 정말 변비가 심하지 않으면 가능한 먹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변비약을 먹기 전에는 자신이 정말로 변비인지 확인부터 하고 정말 장이 깨끗해지기를 원한다면 변비약이 아니라
장내 환경부터 개선해야 한다. 변비보다 주의해야 할 것. 여러분의 잔 건강을 위해서는 변비보다 설사에 주의해야 한다. 과음이나 과식 후 하는 설사는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된다. 그러나 이유 없이 계속 설사를 할 때는 일류성 실금일 가능성이 높다. 일류성 실금은 설사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지만 실은 직장 안쪽에 변이 차는 질병이다. 이를 모르고 자꾸 설사약만 먹으면 장 속에 나쁜 균들이 생겨 장 활동이 둔해지면서 직장 안쪽에 차있던 변이 실금처럼 새어나온다. 요즘 이 변실금 때문에 기저귀를 착용하는 젊은 여성들이 상당히 늘고 있다. 만일 이런 증상이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병원을 찾아야 한다. 처치를 잘해서 변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면 장은 안정된다. 요즘 과민성 장염으로 설사를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 긴장하거나 환경이 바뀌면 갑자기 배가 아픈 것은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져서 그런 것이다. 이런 증상이 있는 사람은 악옥균이 늘어난 장을 깨끗이 하고 특히 자율신경을 안정시켜야 한다. 물을 한 모금 마시거나 껌을 씹어도 좋다. 지나친 절제는 오히려 독이다. 장을 깨끗이 하고 자율신경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나치게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라는 식으로 과민하게 신경을 쓰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다. 현대인들은 그렇지 않아도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돼 있다. 그런데 거기다 몇 시에 자야 돼, 몇 시에 뭐를 먹어야 돼 라는 식으로 새로운 스트레스를 스스로 만드는 것은 그야말로 난센스다. 장을 안정시키려면 먼저 편하게 살아야 한다. 지나친 절제는 장에 정말 좋지 않다. 편한 방법으로 행복하고 아름답고 건강해지자는 것이 이 책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다.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대충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편한 건강법은 자신을 소중히 하며 자율신경의 균형을 맞추는 포인트를 잘 알고 천천히 여유 있는 생활을 하는 것이다. 요령을 모르는 노력형일수록 지나치게 절제한다. 스스로를 부정하고 괴롭힌다.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진다. 장내 환경이 나빠진다는 악순환에 빠지기 쉽다. 이런 사람일수록 이번 기회에 뭐뭐는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여유롭고 자유로우며 생기있고 아름다운 편한 삶을 살기 바란다. 가스는 건강의 청신호다. 장을 안정시키는 생활을 시작하면 머지않아 냄새가 나지 않는 가스가 자꾸 나올 수 있다. 변비 외래 환자들 중에서도 유산균 정장제를 처방하고 운동과 식사법, 트위스트 운동을 시키면서 보통 10명 중 3명은 이런 고충을 호소한다. 선생님, 자꾸 가스가 나와요. 자꾸 배에 가스가 차요. 이는 좋은 신호이다. 가스가 나온다는 것은 악옥균이 죽었다는 증거이고 이는 장이 제대로 기능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냄새가 나지 않는 가스가 나오기 시작하면 몸이 좋아지고 있다는 청신호로 받아들이면 된다.